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제12호 태풍 할롤라가 세력이 약해지며 방향도 동쪽으로 더 틀어 다행히도 경남엔 큰 영향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해안가에는 태풍주의보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송민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12호 태풍 할롤라는 강도 중의 소형급 태풍으로 현재 서귀포 동쪽 약 26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고 내일 새벽쯤 부산 동쪽 130km 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후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할롤라는 제주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화됐고 따라서 경남 지역으론 다행히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해상을 중심으로 태풍주의보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운항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후로 갈수록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평균 물가보다 가격이 저렴한 업소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해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해당 업소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5천 원. 3년 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된 이 식당은 점심시간이지만 썰렁합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와 김해 씨가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지만 손님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가격이 하나라도 그것이 이게 뭔가 처음에 좀 말거나 이렇게 하거든. 그건 아니에요. 이 가격이 안 맞습니다. 어살이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이 올라가 버리는데 우리는 그대로 그 가격이 있거든. 자장면을 2,000원에 파는 이 중국 음식점과 불과 50m 거리의 다른 중국 음식점도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두 식당 모두 출혈 경쟁을 하면서도 손님을 빼앗길까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착하게 안 하고 싶고 짧은 선수는 먹고 싶은데 우리가 올리면은 화장실 들어 갈까 500원 차이가 크다. 같이 줄까 이거. 이 중간에 연락이 안 맞거든.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돼봤자 한 달에 20장 정도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 혜택이 고작입니다. 나가 솔직히 가격 올리고 지원 안 받아도 돼. 지원해주는 거는 봉투 그거 몇 장 정도 끝이지만 사실은 올해도 올리면 올해도 큰 거. 결국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 서민업소에게 저가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한테 물가 정책을 갖다가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공 부분에서 더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정책에서도 맞지도 않고요. 최근 3년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는 전국 6,500여 곳. 경남에는 330여 곳이 영업 중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로본랜드 사업자 선정 문제로 촉발된 경남도와 창원시 사이의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남도는 지난 14일 마산 로본랜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홍준표 도지사는 창원시와 공동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양측 간의 해법을 찾는 접촉도 없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와 기존 공동사업과 국비 지원 사업은 계속하지만 중단하게 될 공동사업을 검토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전국에 신규로 공급되는 일반 산업단지 면적의 32%를 경남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하반기 창원시 동읍 용정 일반 산업단지와 대산면 대산일 일반 산업단지, 함안군 칠북면 가동 일반 산업단지 세 곳에 77만 7천 제곱미터가 추가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경남에는 일반 산업단지 41곳에 1,081만 제곱미터가 공급돼 전국 128개 신규 산업단지 32%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같은 대규모 공급에도 경남 지역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5월 말 기준 97.9%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는 2017년 국제행사로 열릴 예정이었던 합천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규모를 줄여 국내 행사로 개최됩니다.
합천군은 경남도가 국제행사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군 예산 20억 원만으로 규모를 축소해 지역 축제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라 국제행사에 지원하던 국비 45억 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장경 축전은 지난 2011년과 2013년 국제행사로 열렸으며 2017년 세 번째로 열릴 예정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자인 롯데가 김해시에 기부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진숙 김해시 의원은 김해 관광유통단지가 지역 행정의 편의 제공으로 땅값이 수십 배 오르고 지난해 롯데 아울렛의 매출도 4천억 원이 넘었다며 롯데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롯데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350억 원, 부곡에서 냉정도로 건설에 150억 원을 기부한다고 했지만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에서 70대 여성이 참 진드기에 물려 숨지면서 고성군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역학조사 결과 숨진 양모 할머니가 텃밭 작업을 하던 중 참 진드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 매개충인 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